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두 명은 상승장,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 전지 및 여행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 등 제약과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두 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악재가 좀 해소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어떤 중국 쪽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코로나 봉쇄에 대한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봉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완화하는 조건으로 좀 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리스크 아예 다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이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연결되는 요인까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어떤 부분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사태 해결은 뭐 쉽지 않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 중국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회담을 본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가장 큰 목표가 통화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어떤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악재 호재가 아직까지 그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전에 시장이 이 악재에 민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호재에도 약간 반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뭐 심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좀 매수 전략도 필요하다. 어떤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은 좀 상반적인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지금 우리 증시가 악재 내성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근데 내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게 사실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느껴지는 이 고통에 대한 이 체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5월 FOMC는 있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히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고, 외국인의 수급은 거래소는 조금 혼조되는 모습이 있지만 코스닥은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죠. 기술주들이 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진 게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매력 있고 부담이 적은 이 코스닥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기술주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뭐 국제유가 아직 100불 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있는 박스권, 뭐 2650에서 2800 사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회귀하고요. 이 안에서 다시 가격적인 매력도가 증가하는 이런 섹터별 섹터 로테이션 장세,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약 한 달 전에 이런 시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네, SK하이닉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미국도 그렇고 뭐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아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우선 뭐 기술주의 반등이라는 어떤 그 수급적인 요인도 플러스 요인이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떨어졌던 게뭐 글로벌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2.9조 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죠.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을 지금 현재 갖고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뭐 DRAM 쪽에서는 원가 하락률이 어떤 가격 하락률을 상회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 DRAM 공급 업체들이 어떤 DRAM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그전에 어떤 재고나 여러 가지 수율을 좀 조절했던 부분이 이제 2분기 때는 DRAM 가격 상승과 함께 어떤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6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근의 주가락과 목표주가의 괴리율 차이가 나면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가격 전망치까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으로 갔을 때 역시 주가도 SK하이닉스 주가도 그대로 화답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예,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2차 전지와 여행주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시장이 정상으로 좀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뭐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이 뭐 모두 다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좋았었던 종목들 좀 쉬고 있으면 다시 오른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들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전의 트렌드였는데요. 이 최근에는 놓고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되기 전에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편입된 이후에는 주가가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좀 과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심했었고요. 원자재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물음표는 없죠. 전기차 시장 확대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그리고 지금 기관의 수급들 본다라면, 시장에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계속 좋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조금 이 조정 정도가 굉장히 좀 작게 조정을 받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리오프닝 중에서도 가장 1번은 여행입니다. 뭐 모드투어와 하나투어로 대표되는 여행주, 그리고 이 항공주, 여행을 가려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해외 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두셔야 될것 같고요. 항공주 중에서도 뭐 저가 항공들,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이런 LCC 저가 항공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보시면 좀더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최근 하락폭이 과했기 때문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여행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